와, 잔디밭 진짜 좋다. 여기 진짜로 영화 드라마에서 보는 그 잔디밭이다, 그죠? 야, 진짜 한 명도 안 계시네. 다 들어가서 공부하시나 봐. 천재다. 그죠? 천재, 솔직히. 저런 분한테 한번 인터뷰 붙잡고 인터뷰 한번 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도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우리 파이팅을 가지고 다 물어보고 이렇게 부딪혀봐야지. 우리가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아니, 제가 말 걸게요. 네.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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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안녕하세요. 관심이 너무, 형 관심이 너무 없어. 나 말 못 걸겠는데 어떡해요? 주우재 씨가 사석에서도 말 못 거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어차피 좀 시간이 애매하니까 여기서 한 분 더 인터뷰를 해볼까요? 여기. 인터뷰 가능해요? 어, 진짜? 아. 아니, 그 본인 소개를 좀 실례가 안 된다면 해주시면. 저는 지금 2학년이고요. 네. 그 포항공대 18학번 물리학과 조용주라고 합니다. 문제적 남자는 프로 알아요, 혹시? 네, 많이 들어봤어요. 아, 진짜? 고등학교 때 그냥 좀 재밌는 문제를 많이 풀길래 가끔 시간 될 때 봤거든요. 그 문제 보면서 좀 잘 푸는 편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가끔 풀릴 때도 있고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많으니까 안 풀릴 때도 있었는데. 이 친구 잘 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나 야구선수 미안하다고 문자를 좀 해놔. 아, 벌써요? 지금 뭐 검증도 안 했잖아요. 아직 관상 보신 거예요? 관상은 어떠세요? 관상 신접 형상이잖아. 약간 네. 있어요. 문제 잘 푸는 사람. 왜냐면 느낌 있어요. 이거 편견일 수 있는데 얼굴이 네. 하얗잖아. 밖을 안 다닌 거야. 종일 공부만 한 거야. 집에서. 얼굴이 무슨 끄덕이고 있어. 하얗잖아. 진짜 뽀얗다. 고등학교는 어디? 부산 1과학고등학교 나와서 부산 1고 고등학교? 부산 1과학고등학교 부산 1과학고등학교 두 개라서 거기서 성적이 실례지만 100명 중에 한 2, 3등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오버스펙. 너무 무서워. 견제하는 거 네. 카이스트 출신 이런 분이랑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저도 카이스트 합격했었거든요. 합격했는데 안 갔어. 카이스트도 네가 해라, 네가 진행 네가 해라. 서울대도 물리천문학고 합격했다가 그냥 여기 왔거든요. 아니 근데 야구선수한테 빨리 문자를 해. 지금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미안하게 됐다고? 집이랑 가까워서 여기로 온 거예요? 선택이 있었는데? 저 화났어요. 그러니까요. 격앙되셨는데? 네. 포항공대가 좀 소수정예로 이루어지잖아요. 조금 어떻게 보면 조용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저한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외롭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좋아요? 외롭고 고즈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사람들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더 화합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가족 같은 분위기? 그런 것 때문에 아니, 근데 좋더라고요. 고민을 좀 하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고민 없이 골랐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미 제가 지금 총장장학생으로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그게... 장학생이에요? 방금 발음도 어려운 것 같아요. 총장장학생. 총장장학생이에요? 장원이 형보다 잘 풀 자신 있어요? 솔직히 오늘 사실 카포전 포카전 결정을 짓는 날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잘 풀어야죠. 이렇게 동기부여 끝났다. 아주 좋아요. 4시에 시간 배우고 됐어. 끝났어. 뭐 더 이상 뭐 이보다 더 훌륭한 친구가 있어.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야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좀 드려볼게요. If you divide 30 by half and add 10, what do you get? 그게 끝이에요? 네네. 25. 아니면 13이요. 왜 13이죠? 그 30을 절반으로 그냥 두 자리 숫자니까 나누면 3이고 0인데 어차피 0은 더해봤자 그게 안 되니까 3에 10을 더하면 13이라서. 그럴 수도 너무 간단하진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아주 훌륭한 접근이었고 저희가 얘기하는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너무 개곡지 않니? 딱히 겹치는 글자도 잘 없고. 30이라는 숫자를 가로로 나누면 뭐 그게 뭐 기호 같은 게 되려나? 아니면 한글로 써서 나눠볼래요? 30? 아, 뭐든 이렇게 다 해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잘 따라주면 또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포인트를 알아냈어요. 나도 하고 싶어. 이거 드릴까요? 네. 그러네? 스펠링 길어서 그런가? 30대. 해프가 수학 숫자 뭐지? 누가 보면 형이 낸 줄, 형이 문제 낸 줄 알겠다. 아,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해? 아니, 해프가 숫자로 뭐냐고요? 2분의 1? 아, 0점? 2분의 1. 70이에요, 그냥? 정답. 아, 진짜요? 70이네. 그러니까 해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로 나눠라는 곱하기가 되니까. 곱하기 2가 되니까 그렇죠. 60에 70이 되는 거. 딴 문제 빨리, 딴 문제. 네. 자, 포항공대 기출 문제입니다. 야, 이거는... 본인이 보고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아, 수시로 들어왔어요? 네, 전부 수시밖에 없어요, 저. 그러면 못 봤어요. 수시도 면접이 수시도 면접이 있어요? 수시가 면접이 있죠. 그렇죠, 수시가 면접이 있죠. 대한민국 교육체제 너무 많이 바뀌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포항공대 면접 기출 문제 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스텍은 수시 100%로 뽑아가지고 수능을 아예 고려를 합니다. 진짜? 철수는 평일 오후에 점심을 먹고 벤치에 앉아 잠시 쉬다가 일어나려던 중 뾰족하게 튀어나온 못에 걸려 바지가 손상되었다. 제가 풀었던 문제인데요. 오, 제가 면접할 때 직접 진짜요? 풀었던 문제예요. 그럼 도티를 면접하겠습니다. 아직 저 정사원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철수는 다른 사람이 같은 피해를 볼까 걱정되어 네, 착하네. 본인이 직접 못을 박아 넣기로 했다. 철수는 티셔츠와 바지, 네, 운동화를 신고 있었으며 이 아래 저 주어진 조건에서 못을 박아 넣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의 비용이 얼마일지 답하고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죠. 쇠망치 규격은 저렇게 돼 있고요. 고무망치 2,400원짜리, 스텐 물컵 규격, 쇠구슬 규격, 테이프 규격. 이걸 가지고 이제 못을 넣으라는 거죠. 이게 뭐 어려? 아니, 쇠망치로 박으면 되는 거 아니야? 싼 가격으로. 아, 저가로? 저렴하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철수는 주머니에 5,000원 한 장 외에 다른 것은 갖고 있지 않다. 구입한 물건의 환불 교환 또는 무료로 쓰거나 빌려오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 벤치는 상당히 무겁고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맨손으로 벤치를 들거나 못을 밀어넣을 수가 없어요. 손 나갑니다. 입고 있는 티셔츠와 바지, 운동화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운동화를 때려 박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 생각했는데. 절대 안 돼. 은행은 입출금, 환전, 교환을 포함한 모든 은행 업무가 가능합니다. 음식점은 라면 전문점입니다. 가격은 3,000원 이상이에요. 자, 도티 초등학생들을 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끝이에요? 네. 저는 망치를 사면 그냥 그대로 못을 박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000원보다 4,000원보다 싸야 돼. 낮은 거죠? 최소한 그거보다는 싸고. 그럼 만약에 면접에 4,000원이요라고 하면 탈락이에요. 근데 그 설명을 신박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겠죠. 난 그렇게 인문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4,000원 주고 쇠망치를 사겠습니다. 때려 박겠습니다. 다른 고민을 하는 건 정신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걸 고민할 시간에 저는 4,000원을 쓰고, 그 물론 저보다 더 적은 비용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친구는 기회비용을 잃었습니다. 저는 4,000원으로 쾌영씨를 뚫겨 박은 다음에 다른 의미 있는 포항공대 발전을 위해 저의 시간과 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저는 쇠망치를 사겠습니다. 저는 쇠망치를 사겠습니다. 쇠망치를 사서 네, 못을 박아 넣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쇠망치 뒷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른 곳에 있는 못들을 조금씩 뽑아 넣겠습니다. 왜죠? 바지가 찢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쇠망치를 빌려주고 500원씩 받겠습니다. 그거는 삼수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거는 너무 도덕적으로 생양아치 같은 답변이었기 때문에. 이장훈 씨랑 저는 4,000원을 썼어요. 아, 나도 4,000원 쓰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안 되죠, 안 돼. 다 써먹었어요. 쇠구슬이랑 테이프를 사서 옆에 테이프를 이렇게 깔아놔서 딱 잘못 떨어뜨리면 붙게 한 다음에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 쇠구슬 쓰긴 썼거든요. 쇠구슬 썼어요? 네. 봉지. 다른 방법을 썼거든요. 일단 얼마 썼어요? 저는 다른 고민을 하는 건 정신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른 곳에 있는 못들을 조금씩 뽑아 넣겠습니다. 계속 떨어뜨려요.
일단 얼마 썼어요? 저는 다른 고민하는 건 정신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른 곳에 있는 못들을 조금씩 뽑아 놓겠습니다. 계속 떨어뜨리는. 저는 저게 2,100원 쓴 것 같아요. 일단 왜 2,100원이죠? 일단 뭘 샀냐면 스테인리스 컵에 쇠구슬 넣고 네. 이거를 막아서 감아서 그럼 이제 그게 무거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테인리스 컵 딱딱한 부분으로 박아서 하면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엄청 조금 그나마 계산을 많이 해서 했거든요. 저 스테인리스 규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컵이. 네. 그래서 대충 어림에서 그냥 옹기둥이를 생각하고 그 부피를 구하고 그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쇠구슬의 개수가 대충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질량을 구해가지고 곱해서 네. 더하니까 저 쇠망치 저 무게보다 더 무겁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옷을 박을 수 있겠다 싶어서. 100원만 쓰는 방법이 있대요? 아, 네, 저도 나중에 끝나고 들었는데 100원만 쓰는 방법은 테이프만 쓰겠다는 얘기네요? 네. 맞춰봐. 테이프만 써서 못을 박는다고요? 저도 뭐죠? 처음엔 전혀 생각 못했는데 일단 지금 아무도 은행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 은행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고요. 일단 5,000원짜리 그거를 은행에 가서 동전을 바꾸고 그러면 돈을 쓰지 않고 일단 뭔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 금속을 바꿀 수 있고 홈 테이프 사서 그냥 테이프를 감아서 들었습니다. 100원짜리만 해도 50개네. 네, 내신 있잖아요. 그거는 1차에서만 보고 나머지는 이제 2차에서는 내신을 전혀 보지 않겠다. 그런 그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거든요. 최대한 자기 잠재력을 보여주고 네. 이런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 될 것 같아서 그냥 마음 편하게 시험을 보는 방법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연락을 드릴게요. 네. 내신이 일단 시간이 되면 네. 같이 하는 걸로. 여기 저 미안한데 포항군대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디예요? 학식에서 1등 버거킹이 맛있어. 버거킹이 맛있다고? 버거왕으로 갑시다. 이따 볼 수 있으면 봐요. 땡큐 땡큐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 약간 미국 대학교 같아. 그치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까 저기 올 때. 가봤어. 유명한 7, 8계단이에요. 저 그럼 이거 한번 해주세요. 계단 내려가면 요즘 유행하는 거 할까요? 낙낙. 당신은 이해 못할 거야. 여기가 내가 들었는데 네. 우리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도 여기 출입이 가능하대요. 이 캠퍼스 안에요? 이렇게 와가지고 산책하고 산책도 하시고 여기 그러면 뽀뽀도 좀 하고 이런 데가? 여기 약간 CC들의 어떤 메카니까 거기서 만나? 여기 달빛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운치 너무 좋다, 경치가. 잠깐만, 타임 사색 저기 딱 지금 완전 우리 사색을 즐기고 계신 딱 인재가 있네. 인재서야. 저 봐봐. 나타났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인터뷰 가능하실까 했어요. 저희 멀리서 봤는데 이 연못에 딱 어울리시게 너무 혼자 이렇게 폼 잡고 계셔가지고 네. 뭐 입고 계셔가지고 저희 셋 중에 누가 앉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옆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사석진님. 역시 우리 팀장. 해도 주시고요. 네. 우리 서희 씨. 지금 혹시 무슨 공부 하고 계셨어요? 저 이거. 영어네요?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 자기소개를 해야지. 네. 17학번 생명과학과 김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보니까 직접 노트를 쓰신 거더라고. 이게 수업 내용을 녹음을 한 건데 이제 필기를 하면서 녹음을 하면은 이제 필기를 누르면 그 녹음이 재생이 돼요. 우와, 세상 좋아져. 디지털이다. 우리 무조건 종이인데. 근데 이것도 잘하는 학생이나 쓰지 네. 쓰는 사람이나 쓰는 거죠. 못하는 친구들은 여전히 종이 노트에다가 녹음기 갖고 그렇지. 있다고. 나. RNA 나오네. RNA. 저희 시험 친다고 외우고 있는 건데 이게 뭐예요? 엔자임을 적어가지고 이제 이거 하나하나의 역할을 다 알아야 돼.
얘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강요하는지. 그러면 바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큰일 났다. 그거 못 읽으실 거예요. 잘 말했다. 시스플라틴이 뭐예요? 구아닌 같은 게 옆에 있으면은 다이머를 형성하게 만들어서 이제 DNA의 변형을 유발해서 저희 인체에 해로운 물질. 구아닌 아는 사람? 구아바하면 비타민은 알아요. 자, RPA 뭘까요? RPA. RPA는 네. 그 생명체가 두 종류가 있는데. 오, 바로 나와. 원핵 세포랑 진핵 생물이 있는데 캐리오시에서 그 싱글 스트랜드가 되게 불안정해요. 좋은 거죠, 아무튼. 좋은 단백질. 거죠. 단백질 많이 먹잖아요. 프로필에서는 SS. 운동할 때 RPA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도움이 되겠죠. 여기서 놀이 문제 나가야겠다. 이제. 또 풀면은 풀면 아무래도 이렇게 나가는 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게 있으니까 생기니까 아무래도. 근데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문제 나갑니다.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 이진수 아닌데? 28년 10월? 좋아, 좋은 어허. 접근. 접근 방식이 다채로워요. 10월 10일이 뭐가 있어? 근데 생각의 접근 방식이 이미 입에서 나오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방금. 벌써 지금 하시길. 문난 좀 애청자. 아, 그래요? 일단 그렇게 제일 정신 나는 거 있어. 제일 긍정적이다 지금. 오, 지금 좋아요. 총 12개. 그렇죠. 네. 달 12달. 아, 알겠다. 우와! 마지막에 끝나는 숫자구나. 그래서 대박! 마지막에 끝나는 숫자구나. 그래서 대박! 숫자구나. 와, 소름! 대박! 오! 야! 와, 처음이야. 대박. 이제 본격적인 좀 인물에 대한 좀 인터뷰를 해야 돼요. 소위 말해 전교에서 논다. 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본인 자랑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뭐 스펙이나 저요? 뭐.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영재원을 다녔거든요. 혹시 멘사는 아니시죠? 멘사를 저가 근데 초등학교 5살 때 엄마가 IQ 테스트를 해보셨대요. 하이. 근데? 테스트를 했는데 136이 나온 거예요. 아니 10살 때 하면은 아니 5살 때 10살 때 하면 20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5살에 136? 멘사도 너무하네. 내가 133인가 그래. 도형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그럼 뭐 거의 합격 멤버인데. 우리가 이제 애청자라고 하시니까 혹시 이제 하면서 좀 강했던 분야. 축구협이 상인역 사고의 메카. 오, 진짜 계시네. 다 보셨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 창의적인 사고. 수업 기다리시는 거예요? 2시에 있긴 해요. 어, 언제 끝나요? 2시에 끝나요? 3시 반. 합격. 합격. 2차 합격. 윤 씨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